블레임님에게 있어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세라 클린업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돈줄이야. 으야 으야 자, 안녕하십니까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창작마당에 있는 유저가 만든 맵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렸던 Q&A 저번에는 꿀팁 영상을 올렸고 이번에는 Q&A의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청소할 거예요. 일단 맵부터 먼저 둘러보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비세라 오리지널 맵을 플레이하면서 비가 내렸던 적은 없었는데 유저 맵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죠? 비도 막 내리고 복도에 쓰레기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누가 봐도 살해 현장인 것 같아요. 그죠? 폴리스 라인이 돼 있고 정말 특이하군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고 약간 구조가 모텔방처럼 돼있네. 모텔이네요.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저희가 청소하는 그런 내용인가 봅니다. 진짜 모텔 맞네. 여기가 그 이제 계산하는 곳이고. 근데 이 사람도 죽어있어. 여기도 USB가 있네. 그래서 랜턴을 빌릴 수 있네요. 맵이 많이 어두우니까 랜턴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각로가 있네요. 이 화장실? 세탁소.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건물 구조를 좀 대충 만들 법도 하는데 되게 일리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장식인가봐. 무서워.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뭐야 이거, 엘리베이터야 이게?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천장이 왜 이렇게 낮아? 여긴 왜 발이 끼어있어요? 뭐지? 자,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 위층이 있네요. 몇 층까지 있나 봅시다. 보니까 2층까지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화장실. 어서와. 무서워. 왜 이러고 있니? 웰컴 레셉쇼. 오, 아 2층은 약간 여기 잠깐 묵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봐요. 이 시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치어리더복이라. 근데 머리 덜렁덜렁거리는 거 약간 무섭다요. 내가 모텔이 아니라 아파트인가? 서양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공용 주거 공간이 있고. 뭐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밥 윌 프리어스. 그 시체 성애자 밥이군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스토리 정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스토리에 대한 거는 거의 다루지 않고 그냥 시체 성애자 밥을 찾는 위주의 영상을 만들었었어가지고 좀 많이 후회 중입니다. 나중에 진짜 시체 성애자 밥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고찰하는 영상을 다시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건 뭐죠? 이것도 쓰레기인가요? 뭐야? 랜턴아 무서워. 네가 먼저 가봐.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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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쥐가 죽어있어. 쥐도 덜렁거려. 기분 나빠. 아! 터졌어? 피를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분위기를 복돋기 위해 음을 틀어놓고. 아 여기에다가 상자를 놓을 수 있네요. 자! 일단 맵은 다 둘러봤고 이제 Q&A를 시작하지. 혼자 여기 언제 청소 다 하냐? 으야. 댓글이 약 842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대답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청소하는 동안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하나씩 천천히 하자. 꿀팁 영상에서 다룬 질문들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농왕님하고 다고님하고 같이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번에 다른 게임 같이 하실 때 너무 재밌었어서요. 그러게요. 난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생각해보면은 이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비세라 청소 게임을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친한 사람이면은 내가 더 진행을 못하나? 왜 같이 하자고 생각을 못했을까? 일단 푸리니도 되게 친한 스트리머 중 한 명인데 푸리니랑은 같이 하려고 시도를 몇 번 했었다가 푸리니가 너무 바빠서 약속을 두 번이나 캔슬하는 바람에 이 스바라시 듣고 있냐? 그래도 뭐 언젠가는 같이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점점 시청자들이 전문 시체 청소부가 되어감에 따라 유튜브 각이 많이 사라진다고 걱정하시는 게 영상에 가끔 나왔는데 나 한 번 얘기했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겠죠. 야, 청소 게임도 뜰지 안 뜰지 모르고 그냥 청소했다가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그냥 이걸 한 건데. 일단 다시 깔끔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계획 따위 없습니다. 정작 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신다면 계속 이걸로 갈 거고요. 애초에 지금 청소 게임은 거의 내가 네임드 아니냐? 만약에 다른 유명 스트리머 분들이 비세라 클린업을 하더라도 나처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하더라도 제 닉네임이 엄청 많이 거론돼서 같이 합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장작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 비세라에서 가장 치우기 까다로운 거? 바로 내 자신? 플레이님이 가장 좋아하는 맵은? 없고요. 비세라를 하면서 가장 빡치는 순간? 님들이랑 청소할 때요. 가장 빡치는 트롤 짓은? 님들이 접속했을 때? 이스터 에그 모두 볼 수 있나요? 뭐 볼 수야 있겠죠? 난 안 볼 거지만. 악덕 사장이신가요? 네! 최저 점수는 얼마인가요? 지금이라도 바로 기록 갱신할 수 있습니다. 105%를 넘을 수 있나요? 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일단 맵이 작아야 되고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야 되고 특히 퇴근할 때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맞게 다 작성을 하면 점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저번 정리 영상에서 발견한 정원에 하이드로포닉 헬에 나오는 씨앗을 심을 수 있나요? 그거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 비세라의 장단점은 장점 사람들이 많이 본다. 단점 사람들이 많이 본다?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돼. 제결. 좋습니다. 질문 한 번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 밥의 서류들도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체 성애자 밥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려주는 것 같아서요. 근데 밥이 도망가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건 크게 이제 뭔가 되게 중요한 단서는 아니고요. 밥이 죽어있는 그 비밀 장소 있죠? 거기에 있던 문서들이 조금 중요하기는 했어요. 제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영상을 마치긴 했지만 그걸 다음에 다시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몇 번째 질문인지도 몰라 그냥 질문 읽을게요. 평소 참가한 장작분들이랑 디코로 얘기하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플림이랑 장작분들 케미도 기대되는데 제가 저번에 여러 명의 스트리머분들이랑 같이 청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많이 정신 없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편집을 잘해서 깔끔하게 됐었던 거지 편집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었고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음성은 겹치면은 좋을 게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대형으로 이제 여러 명이서 합방하는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장작분들이랑 스트리머 한 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마피아 게임 범인을 찾아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는 좋은데 사운드는 3명 이상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오늘 팬티 무슨 색깔이냐고? 이거 무슨 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랑색이냐? 남청 이건 장난이고 진짜 질문은 청소 게임에서 다 한 줄 알고 검사했을 때 99.9% 남았을 때 샷건 치고 싶었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다 부셔버리고 싶지? 아... 멘탈 나가요 그때. 직접 겪어봐야지 알아 그 기분은.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은 이거를 볼 수 있지만 진짜 청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4시간? 진짜 짧으면 2시간? 근데 100%를 못 찍어서 그걸 또 해야 된다? 미치지. 자, 다음 질문. 혹시 청소 게임 이스터에그 모음 영상 제작하실 의향 없으세요? 한국어로 된 모음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도 컨텐츠가 된다면 당연히 찍을 의향이 있죠. 청소 면에서는 그래도 마스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 전문 컨텐츠기도 하고 이게 참 이스터에그가 많아요. 진짜 이스터에그가 많은 게임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물론 찍을 때는 죽어 나가겠지만 그거 일일이 어떻게 다 찾니? 다음 창작 맵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풀님도 창작 맵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맵 만드는 거 이거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요. 언리얼 엔진이 일단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뭐 무슨 커스터마이징 모드가 있어가지고 쉽게 쉽게 오브젝트들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알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음 히쁨님이랑 같이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미쳤어요? 여러분 히쁨이랑 같이 하면 저 이오 히쁨이랑 저랑 치고받고 막 물고 뜯고 쌍욕하고 막 그러다가 한 명 울고 막 뛰쳐나가고 안 봐도 뻔하다 진짜. 어쨌든 애초에 지금 히쁨이가 마이크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백방 개판 납니다. 솔직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히쁨이가 청소 게임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아 이런 거 왜 해? 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러면 이제 내가 짜증나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이제 끝나겠지 어영부영.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서 얘기하냐면 걔 내 청소 영상 안 봐. 청소 영상 보고 막 깔깔깔 재밌다 하면은 이제 청소 게임 꼬득일 수도 있겠는데 절대 안 봅니다. 죽어도 안 봐요. 남편 영상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빌어도 안 봅니다. 동물의 숲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예전에 합방했던 건 그땐 히쁨이가 잠시 방송을 했었어서 같이 합방하는 그런 의미로 했었던 거지 지금은 그냥 평범한 유부녀인데 굳이 내가 같이 방송하자고 하면은 하겠어? 안 하지. 다음 질문. 비세라 클린업이 재미있어서 하나요? 솔직히 진짜 재미없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 그러면 전 안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파이브 나이츠 앤 프레디나 러스티 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조회수 거의 보장 수표인데 안 하잖아.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회수가 아무리 잘 나와도 전 인생의 모토가 즐길 만큼 즐기고 죽자거든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재밌음을 포기하는 거는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비세라를 잡게 된 이유는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입니다. 사실 이게 왜 재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치우는 그... 정리 정돈 되는 그 쾌감이 되게 커요. 청소했던 맵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맵이요? 그거! 최근에 했던 불칸 어페어. 그건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지쳤어요. 맵이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 만들고 재밌었는데 맵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었어. 상자 이쁘게 쌓는 비법 좀 알려달라고? 상자를 이쁘게 쌓는 방법? 야 이거 쌓을 수는 있냐? 갑자기 궁금하네. 나도 한번 쌓아보자. 이 상자를 쌓아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쌓으면 되겠네. 쌓지롱. 박스나 물통 보내는 곳은 어딘지 궁금하네요. 비세라 본사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게임의 설정이다 보니까 좀 허술한 면이 있기는 해요. 비세라 본사라고 생각합시다. 청소만 하는데 왜 재미있게 느껴지는 걸까요? 청소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청소를 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과 제가 하는 뭐 이런 썰들? 그런 거 듣는 재미로 하는 거지 뭐. 라디오 방송 좋아하잖아. 왜 좋아하겠어. 라디오의 내용이 재밌으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거는 이제 게임과 라디오를 동시에 접목시킨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냥 재밌으면 봐. 이유가 뭐가 필요해. 안 그래? 자 다음 질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뭔가 화장품 이름 같지 않아요? 막 화장품 광고처럼 막 모공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디테일하게 커버하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초강력 모공 청소기. 비세라 화장품 한번 만들어봐. 잘 팔리겠네. 밥이 시체 청소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시체가 있었다. 더럽힐 수 있나요? 뭔 개소리야! 플레이어로 탑을 쌓을 수 있나요? 쌓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겹쳐지니까요. 밟고 서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밥에 대한 스토리는 정리해주셨는데 맵에 대한 스토리들은 없나요? 솔직히 밥에 대해서도 정리 좀 많이 안 하긴 했는데 반성합니다. 다음에 더 제대로 된 영상으로 다룰게요. 어쨌든 맵에 대한 스토리도 다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재밌진 않아요. 한 3초 거론하고 끝낼 정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습니다. 초반에는 맵에 대한 스토리들도 내가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영어가 미흡한 것도 문제가 있기도 했고 더 안 다뤘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전 궁금한 게 없네요. 그냥 하트 받으세요. 풀님 사랑합니다. 저도요. 비세라 현재 총 플레이 타임이 몇 시간 나왔나요? 상상이 안 가네요. 저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어디 보자.
126시간이요. 126시간이면은 밤새서 5일? 5일 정도만 하면은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대충 한 맵에 3시간이라고 치면은 맵 42개 청소한 정도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꽤 많이 하긴 했네요. 애초에 근데 제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게임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게임을 많이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다음 질문 뭐야? 비세라 클린업 게임 하면서 제일 재밌게 같이 청소했던 분들이 있나요? 이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얘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재밌었지만 얘는 진짜 재밌었다 라고 바로 말이 나올 텐데 압도적으로 재밌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막 뛰어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딱히 없는 것 같네. 그렇다고 재미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 재밌었다는 거지. 다음 질문.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지금 밤이야! 저희 장작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후원 좀 해! 가장 재밌었던 게임은? 야겜이라서 패스? 아! 했던 게임이나 할 게임 중 가장 하고 싶은 게임은? 그것도 야겜! 다음 질문. 플레임님은 처음 비세라 클린업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아니면 흥미로웠던 점이 있나요? 어려웠던 점은 일단 최적화가 너무 안 돼서 같이 하고 싶은데 잘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웠던 거는 놀라운 디테일?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세세하게 이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다음 질문. 플레임이 시체 청소 게임을 하니까 저도 해봤는데 좀 뭐랄까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플레임님은 별로 안 무서우신가요? 내가 비세라 게임을 시작할 때쯤 공포 게임 같은 거를 한 100만 개 정도는 한 상태였었어가지고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겼죠? 이거를 태어나서 가장 처음 했었다면 또 모를까 진짜 많이 했었었어. 지금도 스팀에 있는 공포게임 웬만한 건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공포게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비세라는 어쩌다 알게 됐냐고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나온 지 정말 오래된 게임이고 모든 게임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를 기억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것도 그냥 스팀에서 뒤져보다가 알게 됐을걸? 상자, 배럴 등을 모아두는 장소에 두었을 때 보너스 점수를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예상으로 찍어야 돼요. 근데 많이 하다 보면은 대충 나와요. 아 이거 어느 정도 하면은 되겠구나 몇 프로 나오겠구나 하는 게. 청소 게임을 옛날에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다시 시작하시게 된 이유와 청소 게임에 무엇이 제일 추가되었으면 하나요? 아 좀 고민되는 질문이네요. 어쨌든간 청소 게임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청소 게임은 예전에도 잠깐잠깐씩 했었고 토크쇼 진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었다가 다른 게임들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묻혔었고 원래 이렇게 좀 다시 할 수 있는 게임들은 가끔씩 합니다. 프레디도 최근에 다시 한번 했었어요. 뭔가 스토리성 게임 엄청난 반전이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기억이 나니까 그 감동을 다시 느낄 수는 없어서 안 하는데 이런 약간 일회성 느낌의 게임 있잖아요. 한번 하고 스테이지 끝! 이제 다른 맵 하자 뭐 약간 이런 식? 아니면 로그라이크 류의 게임 리듬 게임 이런 거는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청소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은 뭐 딱히 할 거 없으니까 같이 청소나 한번 해볼까? 하고 청소를 했고 이제 장작분들이랑 재밌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최초의 청소 게임 영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썸네일 이거 지금 딱 센스 있게 오른쪽 위에 카드가 나올 겁니다. 띵! 하고요. 이거 들어가시면은 최초의 비세라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되게 재밌다고 해주셨고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 컨텐츠로 그동안 되게 종합게임 하면서 좀 헤맸었거든. 어쨌든간 일단 청소게임을 하게 된 계기는 그거고 게임에 무엇이 제일 추가되었으면 하나요? 이제 가장 추가되었으면 하는 거는 최적화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적화만 잘 됐으면 이게 좀
시스템적으로 바라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난 좀 같이 여러 명이서 했을 때 렉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거 합방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멀티로 같이 청소하자고 만든 게임이잖아. 이거 어떻게 혼자서 해. 청소 게임 말고 예전처럼 공포 게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청소 전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게임을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게임들을 잘 올리고 있고 뭐 최근에 올린 편의점 게임만 해도 완전 공포 게임이죠. 그래서 그만둔 건 아닙니다. 공포 게임도 하긴 하는데 진짜 미친 듯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갑툭튀만 개 많고 그런 거 그런 건 좀 안 하겠다고. 내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너무 힘드니까 좀 봐달라는 것이지. 나 말투 왜 이러니. 유튜브 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유튜브 팁은 제 유튜브 멤버십에 화염방사기 등급 가입하신 분들에게 유튜브를 할 때 꿀팁들, 대학생들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튜브에 대한 꿀팁을 그걸 통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그거는 본인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유튜브 꿀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질문이 너무 모호해요. 가르쳐주고 싶어도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 참고로 그 강의 영상은 몇 분짜리죠? 45분짜리인가? 꽤 깁니다. 내용이 꽤 많이 알차요. 나름 잘 찍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 게임의 크기,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진짜 요즘 최신 게임들은 100기가도 좀 아슬아슬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고사양 게임은 아닙니다.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정말 많아봤자 한 5기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노베나 디어블로스 비스무리한 것도 좀 많이 해줘요. 쭈꾸루도 좀 사랑해달라고요. 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최근에도 쭈꾸루 게임 하나 했잖아. 캣인더박스라고. 아니 재밌는 게임 있으면은 내가 다 하지.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재밌는 게 없어서. 없어 컨텐츠가. 물론 해달라는 게임을 안 해주는 때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재밌게 할 자신이 없어서. 어디까지나 제가 진짜 재밌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봐주실 거잖아요. 기껏 플레이님한테 이 게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비세라 클린업 해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서 내가 뭐 여차저차 했어. 억지로 했어. 했는데 너무 재미없어 해. 막 맨날 하품하고 이거 하면서 막 계속 욕해. 아 이거 게임 이상해요.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볼맛이 나겠냐고. 어? 나겠냐고. 미안해요 플레임님. 뭐가 미안한데. 너는 생긴 게 죄야. 저리 가자. 이 게임 시간 때우기용으로 좋냐고요? 아 최고로 좋죠 이 게임은. 아, 피지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 저 게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게임 하면 다 재밌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 게임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게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켜봐도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간 그냥 사라지죠? 막 정신 차리고 퇴근할 때쯤 보면 어? 내 시간 어디 갔어? 내 시간이 사라졌네? 아 뭐? 내 라임에 불만 있어? 다음 질문. 유튜브 은퇴하면 시체 청소부로 직업 전향하실 계획 있나요? 저런 사람들이 게임이랑 현실 글쎄요. 실제로 진짜 시체 보면은 난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자, 백날 청소 게임 한다고 해도 진짜 시체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번에 하양발님이랑 합방하셨을 때처럼 닉네임 가리고 스트리머 맞추기 또 하실 건가요? 네, 자주 할 겁니다. 그 컨텐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었잖아.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보다 스트리머 찾기 모드로 하면은 장작분들이랑도 청소할 수 있고 스트리머랑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푸닌이랑 할 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었는데 그 자식이 약속을 캔슬했네? 청소 게임을 얼마나 할 계획이에요? 뭐 일단 빨아먹을 수 있을 만큼 아마 장작분들이 더 이상 이거를 보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한 20% 정도가 아 이제 지루하다 청소 게임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20%면 꽤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가 오긴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 다 좋아하고 있잖아. 애초에 이거는 청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 진행 방식의 재량이기 때문에 정말 얘기할 거리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 청소 게임도 재미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 비세라 스토리 정리도 끝났기에 DLC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스트리머분들 위주로 섭외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청자분들이랑 옛날처럼 시청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꾸안 둘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초대할 게스트가 있으면 초대해서 할 테고 아니면 장작분들이랑 하겠죠. 딱히 이 맵을 청소할 때 장작분들이랑 해야겠다, 스트리머분들이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웬만해선 인맥 넓히려고 스트리머분들을 초청하려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혼자서 그냥 장작분들이랑 편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감이 있죠. 스트리머분을 데리고 올 때 말도 더 막 끊김없이 해야 되고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테라리아 안 해요. 약간 마크 같은 느낌의 샌드박스 게임은 제가 잘 못해서 잘 안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형 게임이기는 한데 약간 좀 장르가 다르죠. 테라리아 잠깐 했었는데 확실히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정이 안 가요. 로보토미도 안 합니다. 경영 게임. 무엇보다 저는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데 로보토미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필수로 죽여야 되잖아요. 나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머리 쓰고 전략 써야 되는 거는 확실히 너무 힘들어. 아 맞아, 히트맨도 그래서 구매해놓고 안 건드리고 있어요. 히트맨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아니 뭐 그냥 닥돌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약간 좀 왕도가 있어야 돼. 다음 질문. 영어 울렁증이 있다고 했는데 밥에 문서 같은 걸 읽고 해석하실 땐 괜찮아 보이시던데 괜찮으신 건가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영어 나오면은 영어 울렁증 생기는 거고 간단한 문장 나오면 그냥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늘 시청자와 청소할 때 늘 같은 시청자와 하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청소한 장작분들은 청소 같이 못하게 해요.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거의 매번 달라지기는 하는데 청소 게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세라를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장작분들과 같이 게임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요? 아, 전 정말 즐겁습니다. 장작분들이 유튜브 각을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통제를 정말 잘 따릅니다. 선을 안 넘는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말을 안 들으면 진짜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텐데 아 우리 장작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진짜 웬만하면은 장작분들이랑 계속 놀고 싶어요. 컨텐츠만 많다면. 내 방송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놀라울 정도로 장작분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야 되나? 깝쳐야 될 때를 알아. 이게 말을 하니까 좀 되게 이상한데 장난을 쳐야 될 때는 마음껏 장난치고 약간이라도 진지한 분위기다 싶으면은 바로 멈춥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왜 비세라 클린업에 대한 Q&A를 진행하냐고요? 원래 의도는 좀 여러분들에게 비세라 클린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Q&A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나와 장작분들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죠?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질문. 피 묻은 걸레로 글씨 써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Nope. Q&A로 답변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들어준다고는 안 했다. 힙쁨님이랑은 언제부터 연애 시작했나요? 그거는요 힙쁨이와의 Q&A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힙쁨이랑 결혼하고 나서 Q&A를 영상을 하나 찍겠다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힙쁨이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제 Q&A를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그렇군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없이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원래 궁금한 거 없는 게 최고지. 시급이 얼마예요? 레알 힘든데. 몰라 임마. 이제부터 제가 시급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수 만 단위로 정산하겠습니다. 20만 구독자 20원으로 인상 하겠습니다. 나중에 21만 명 되면은 21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혜자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쳤어 미쳤어. 노동청에 고소해도 되나요?
아트는 직접 그리냐고요? 썸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썸네일 작가님 있죠. 말만 악덕 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에요. 직원 3명 거닐고 있는 개인 사업자죠. 와, 생각해보면 진짜 나도 잘 컸다. 아프리카에서 조그만 자취방에서 인터넷 방송 시작해가지고 나름 잘 컸어. 안 좋게. 뭐 물론 이걸로 끝나진 않겠지만 피 묻은 곳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통을 엎지르면 닦이냐고요? 절대 안 닦이지만 제가 우리 장작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닦이면 진짜 레게노인데. A few moments later. 자, 붓는다이. 더러운 물이었냐? 자, 깨끗한 물에 드러운 바닥 쏟아 보겠습니다. 난다 この 지노료와! 아니모 아깝다. 아무래도 안 일어나죠? 장하가 뭐지? 장례식 하이인가? 장례식. 장하 이런 느낌인가? 블레임님에게 있어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줄? 장작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미친 돈미세처럼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사실이라서. 비세라 클린업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돈줄이야.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앞으로의 합방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 즉흥적으로 한다고? 계획 따위 없습니다. 그냥 뭐 같이 할 사람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만약 어지럽힌다면은 0%가 될 수 있나요? 원래 맨 처음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퇴근하면 0%고요. 거기에서 뭔가를 더 더럽히고 퇴근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어지럽히면 어지럽히는 만큼 마이너스가 계속 붙는데 제가 봤던 최고의 마이너스 수치는 1500까지는 봤어요. 다른 분들 더럽히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거의 모든 맵을 다 피로 도배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질문. 공포게임 실황이나 영상은 깜짝 놀라긴 해도 제법 많이 봤고 익숙해진 것 같은데 공포게임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게임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소프트한 하면서도 확실하게 공포게임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네버엔딩 나이트메어가 좀 만만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진짜 딱 초반에 임팩트 있게 공포게임 스타트 끊기에는 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공포게임 내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포게임에 내성인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갑자기 도라에몽이나 케도로가 튀어나온다고 해봐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튀기면 뭐든지 다 맛있고 튀어나오면 뭐든지 다 무서워요. VR로 비세라 클린업 할 수 있으면 재밌을 듯? 진짜 나중에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자신의 집을 스캔하는 거야. 3D 스캐닝을 해서 구조를 똑같이 재현해낸 맵에다가 청소를 막 할 수 있게 오염 물질을 묻혀놓고 진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재밌긴 하겠네. VR챗 하실 의향 있냐고요? 이사 가면! 지금은 제가 방음부스 아니어가지고 좀 힘들고요.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컨텐츠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공간 제약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 저스트 댄스도 너무 하고 싶고 리피트도 너무 하고 싶단 말이야. 항상 공포 탈출 게임만 하시는데 대바대 같은 게임은 안 하실 건가요? 대바대 하는데요? 하는데요라기보다 했죠. 근데 유저랑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온라인 게임. 저는 그렇게 고인물들 게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림 게임은 하실 마음이 있냐고요? 잘 그려야 할 마음이지. 제 손은 똥손입니다. 파워 똥손.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와, 그거 다곤이라 지금 합방 계획 중입니다. 비밀리에 하려고 했는데 들켜버렸구만. 자, 다음 질문. 풀림 영상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청소 장면 탑3는 뭔가요? 일단 밥 사무실 갔을 때가 탑1이고 아, 내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긴 한가봐. 떠오르는 게 없어. 솔직히 하우스 플리퍼가 기분 좋았던 장면이 더 많기는 했었죠. 아 맞아, 에일리언 배양실에서 장작분들이랑 다같이 레이저 파티쇼 했을 때도 되게 좋았었어요. 시원했지. 맘마메야. 다 하지 않았냐? 청소? 아, 이제 분리수거 해야되지. 질문이 또 뭐가 있나. 혹시 플레임님과 히프님 캐릭터로 비공식 굿즈가 제작이 가능한가요? 팔지 않고 개인 소장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상업적인 용도로만 안 쓴다면 얼마든지 만들고 다른 분들에게 배포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라면은 알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제 굿즈를 제작 중이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실제 얼굴로 쿠션을 만들어도 잘 팔릴 것 같다고?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망하라고. 나 샌드백으로 쓰려고? 나쁘지 않은 용도로군. 야 그러면은 이거 쓰면 되겠네. 뭘 쳐다봐. 뭐가 쓰레기인 거지? 이게 쓰레기라고? 아씨 미친 이거 쓰레기인데? 이게 왜 쓰레기야? 아니 이것들 다 쓰레기야? 이 돌았어? 아 미친 그냥 보이는 거 다 버려야 되겠네. 쓰레기 안 쓰레기 분간하지 말고 그냥 다 버려야겠어. 아 유. 자자 일단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써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만 뭉쳐있어서 더 이상 보지는 않고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신 장작분들 질문해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본명이 뭐냐고요? 야, 본명을 그렇게 쉽게 알려주는 사람이 여기 있네. 여기 김지웅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계란 한 판 언제 되세요? 2년 전에 됐습니다. 너 알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지? 트로피어 버림받은 영혼 방탈출 공포 추리 게임 해보진 않았지만 재밌어 보여서 추천드려요. 게임 추천은 팬카페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잘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얼굴 사달라! 뭔 소리야 이거? 혼자서 하면 안 적적하냐고요? 안 적적해서 여러분들이랑 채팅 읽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혼자 해? 정신병 걸리게. 저희밖에 없죠. 아이고 그러면요 니에. 아 또 다 했다 야. 이제 구급 상자 키트만 채우면 돼요. 조금 무섭다. 다 됐니? 다 됐지? 자 퇴근해봅시다. 오늘 Q&A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군요. 아 근데 청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Q&A를 생각보다 많이 진행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퇴근하죠. 아 오랫다야 진짜. 점수는 과연! Exceptional! 몇 프로야? 딱 100%네? 종이 상자들을 거기에 넣는 거는 가산점이 안 들어가나 봐요. 확실히 그거 가산점 안 들어가나 봐. 이렇게 개판이야 이거. 청소 좀 하고 가자. 우리 사무실 너무 더럽다 야. 내일의 플레이백에 미루겠어. 힘내라! 자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된 비세라 클린업디 내일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우리 청소게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하우스 플리퍼도 이제 건들기 시작했으니까 하우스 플리퍼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세라 클린업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조류.